업종공약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장 상승 예상 업종, 백신 접종 초읽기 유통주 꼽아주셨습니다. 바로 내일 오전 9시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요. 네. 관련해서 코로나 피해주가 이번 주에 또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죠? 네, 이거는 이제 그 글로벌 증시를 봐도 좀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가 12월 14일, 그러니까 작년 12월 14일 날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었는데, 이 통계를 본다고 한다면은 그 사이에 지난주까지 봤을 때 S&P 500 지수가 7.3% 상승했던 걸 비교한다면 이 미국의 리테일 업종 같은 경우 20.8%까지 올랐습니다. 여기에 뭐 미국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 27일에 백신 접종이 시작됐었는데 뭐 스탁스 50 지수가 3.2% 상승하는 동안 이 리테일 업종이 10.7% 지난주까지 올랐던 걸 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이 시작되니까 유통업종이 오른다라는 것보다도 뭐 이런 그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봤었던 대표적인 업종이 유통주였는데 뭐 이런 기저효과가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 부분은 지금 몇 주 전부터 뭐 지난주부터 유통업종의 상승세가 나온 걸 본다고 한다면 이 백신 접종을 전후로 해서 유통업종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히 가져야 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어떤 소비자 뭐 지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이 유통업종들의 상승세가 계속 나오는 부분이 좀 눈에 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그 역시 뭐 형이상학적 얘기긴 하지만 뭐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 소비 경기 회복 기대 그리고 외부 활동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자유로움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 대면 쪽에서의 그 어떤 쇼핑이나 이런 부분은 활발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이 유통 업종의 대표적인 기업들의 이런 백신 효과와 기대감 때문에 이 시적과 목표 주가를 많이 올리고 있는 추세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뭐 신세계 같은 경우도 한 몇 달 그러니까 1월 달 그리고 작년 1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25만 원에서 24만 원 사이에 우선 박스권을 형성했지만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에 좀 밀리긴 했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쓰면서 장을 좀 마감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영업이익 올해 신세계의 영업이익은 이런 그 활동에 대한 오프라인 활동에 대한 증가 기대감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을 작년 대비해서 300% 이상은 지금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명품 또 프리미엄 같은 어떤 보복 소비 기대감이 신세계 이런 영업이익의 증가를 좀 영업이익의 이런 상향 추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도 뭐 백화점과 면세점에 대한 업황 부분 같은 경우가 우선 작년 대비해서 지금 현재 좋아진다라는 것보다도 어떤 기대감이 충분히 주가에 먼저 선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백화점이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이 26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오픈하죠. 여의도에 지금 현재 더 현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난 판교점 이후 6년 만에 지금 오픈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추정치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서울에 어떤 백화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많기 때문에 뭐 경쟁이 치열하다는 부분은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 현대백화점이 6년 만에 오픈하는 신규 점포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시적과 주가 그 전에 많이 오르지 않았었던 현대백화점의 주가에 대한 어떤 반등 기대감을 갖게 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이런 이제 오프라인 쪽에서도 지금 현재는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긴 하지만 결론 뭐 쿠팡이나 그리고 티몬의 뭐 IPO 준비를 본다고 하더라도 역시 온라인 쪽에서의 유통업종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추정치를 많이 높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 유통업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경기 어떤 다른 업종 대비해서 기대감이 많이 높은 현재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 속에서 대기업들이 정말 많은 투자 변화들을 하고 있는데 네.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국내 최대 백화점이 들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게 이제 나오면은 뭐 한 번씩들 다 또 가보잖아요. 가보면 네. 뭐 밥이라도 한 끼 또 먹게 되고 이러한 현대백화점에 대한 또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요. 신세계는 또 추신수 선수, 메이저리그 선수가 네. 또 신세계 이마트 야구단에 입단한다라는 그 소식에 따라서 또 굉장히 기대가 많습니다. 영국은 여름휴가 벌써 해외여행 너무 많이 예약을 해서 또 경계의 목소리도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2분기 그 같은 경기의 바닥, 그 이후에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 특히 유통주들 선반영됐다는 측면도 좀 조심하시면서 상승 예상 의견 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에 하락 예상되고 있는 업종 어느 쪽일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장 하락 예상 업종 성장주보다 가치주, 성장주를 꼽아주셨습니다. 네, 성장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또 국내에서는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쪽은요. 그래도 또 기대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좀 많이 계시는데 이제는 고 밸류에이션 종목은 피해야 될까요? 우선 고 밸류라는 것보다 현재 좀 상황이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게 좀 됐어요. 네. 그전에는 어떤 이 경기 민감주가 올라가고 성장주가 떨어지고 또 이제 경기 민감주가 떨어지면은 성장주에 대한 부분에 그 어떤 순환매가 좀 일어났었는데 지금 현재 그 성장주라는 부분은 그거죠. 어떤 기대감이죠. 몇 년치의 어떤 실적에 대한 그 나오는 부분을 주가에 먼저 지금 끌어들이는 상황이 좀 많이 나타났었죠. 뭐 대표적으로 이 네이버나 카카오는 어떤 대형주고 실적에 대한 부분이 되니까 이걸 연결시킬 수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긴 하지만 이 성장주 같은 특히 제약바이오 같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적자 구조라고 하더라도 어떤 여러 가지 그 임상이나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몇 년 후에 어떤 그 실적을 주가를 끌어들인 경향이 컸었는데 근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그 금리나 인플레에 대한 상승에 대한 우려라기보다도 금리나 인플레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결론으로 봤을 때는 이 경기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나 금리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걸로 지금 해석이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경기 민감주 쪽에 대한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대로 수혜를 받는 이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을 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가 아이러니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민감주나 어떤 성장주 같은 경우가 그 순환매가 아니라 조정을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순환매라기보다도 추후에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시장이 좋아진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금리 상승이나 인플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좋아진다고 한다면 이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좀 시장에서의 매기가 더 몰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최근 같은 경우 LG화학도 조정 많이 받고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약세로 좀 마감을 하는 편이 지만은 이런 성장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려감이 지금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전에 개인들이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성장주에 대한 매수세가 많이 몰려졌다고 한다면 최근 며칠간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개인들이 이런 종목들을 많이 팔았던 걸 파는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유동성에 있어서 약간 성장주들이 약간 지금 현재는 좀 위험하다기보다도 좀 불안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금리에 대한 상승에 대한 기조가 있었을 때는 이 성장주보다는 이 가치주나 이 민감주 쪽으로 어떤 저가 매수 기회를 찾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에서도 봤을 때도 이 민감주에 대한 비중을 좀 더 늘려도 괜찮은 현재 시점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뭐 어제 제가 분석들을 보니까 이제 은행주랑 증권주가 좀 가격 매력이 있다는 내용들이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네. 가치주, 경기 민감주 하면은 대표적으로 어떤 쪽을 꼽으시나요? 대표적으로 이제 네. 그 금리 상승에 대한 수혜 주죠. 은행 업종 네. 그리고 보험도 마찬가지고요. 네. 대부분 보험보다
은행보다도 보험주가 단기적인 어떤 금리 상승 수혜주라고. 왜냐하면은 이 장기 채권이나 이런 비중에 있어서 직접적인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은행주보다는 보험주가 가장 큰 어떤 금리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고, 말씀드린 경기 민감주라고 한다면은 시청자분 생각하시기에는 이 자동차나 반도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봐서 원자재거든요. 철강업 쪽에 대한 관심은 가장 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성장주 당분간 하락 예상해 주셨고요. 원자재와 보험주, 금리 상승기의 수혜주를 관심 있게 보자고 꼽아 주셨습니다. 자, 시중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뭐 예, 지금 아직 금리 인상기 아닌데도 예, 그런 쪽이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핵심 공략주는 어떤 종목을 꼽아 주실 건가요? 예, 유통주 안에서 말씀드린 신세계나 현대백화점처럼 오프라인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롯데쇼핑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오프라인 그 비대면 활동에 대한 수혜라기보다도 이 작년에 부터 이제 구조조정을 계속 지속해 왔었거든요. 100개 넘는 점포를 폐쇄를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70개 넘는 점포에 대한 구조조정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효과가 지금 재무제표로 좀 반영이 되면서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무조건 이 폐점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구조조정이다라고 좀 볼 수 없겠고 이 롯데쇼핑 자체적으로 사업 구조 부분이 이 온라인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뭐 그전에는 우려감도 좀 있었긴 했지만 작년 4분기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우선 그 효과가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뭐 하이마트나 여러 가지 봤을 온라인 쪽에 집중되어 있는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특히 하이마트는 프리미엄 가전 교체 여러 가지 수혜로 인해서 매출액도 성장 또 올해 1분기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이런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재무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목표 주가는 1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0만 5천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소비 회복에 기대감을 받고 있는 유통주 상승 예상해 주셨습니다. 성장주는 금리 상승 국면에서 경기 회복 전망에 따라 하락하거나 옥석가리기가 나타날 가능성 보고 있고요. 오늘장의 핵심 공략 종목 구조조정 효과와 할인점, 온라인, 하이마트 등의 실적이 주목되고 있는 롯데쇼핑 알아봤습니다. 아울러 저희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투자 판단의 그 결과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과장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